지난 9월 8일 A교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5일 만에 홍익대에는 이렇게 반박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밝힌 대다수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과 선동에 휩쓸려서 교수님을 떠나게 하고 싶지 않다. 교수의 농담을 앞뒤로 잘라서 폭언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건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담긴 대자보인데요. 홍대미대 A교수는 위치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착취하고 군림했다.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권력을 악용해서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교수의 제자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A교수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1학기 때 수업에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조그만 부분을 떼어낸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미술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한 부분 도려내는 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니라고 넌 어디 가서 말 조심해라. 이 사회 안에서 아트씬 안에서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건 자기네 일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학생이고 아직 너무 어리고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되게 저한테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아니면 나를 뭐 배신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응징하겠다. 자기의 나쁜 얘기를 하면 인생을 조져버린다. 뭐 너네 인생 아트씬에 절대 발 못 붙이고 내 눈밖에 나면은 뭐 앞으로 작가로서 인생은 끝난다. 나중에 듣다 보면 정말 그분한테 이제 해를 끼치거나 안 좋은 험담을 하게 되면 뭔가 난 한국에서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엄청 무서워지거든요. 미대 교수는 그럴 만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의 추천은 일종의 보증 수표로 전시회 참여가 간절한 미대생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전시회 경력을 쌓아나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수의 말은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미술 작가가 되기 위해서 선택할 전시를 하고 싶어하는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대단히 한정적이고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화를 해서 지도하셨던데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작은 뭐 그냥 말들로도 이게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정말로 큰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대학원 첫 학기 때 이제 어떤 교수 집단이 완전 기회를 뺏어버리겠다, 싹을 밟아버리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로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그런 공포를 조성했었거든요. 게다가 A 교수는 교육자인 동시에 현직 작가입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미술계에서 계속 관계가 이어지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사제관계 안에서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약간의 여린 사람들한테 판단력 자체를 흐리게 만들어서 자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뭐 꼼짝 못하게 하든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마치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끌고 가는 거 본인의 영향권에 두는 거라든지 잘못 써주는데 잘못이 아닌 거를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만들게 조작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A 교수의 강의를 녹음한 파일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도 믿으려. 안 믿을 것 같지. 안 믿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야. 무조건 믿으려. 이거 말하면 미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무서운 믿고 살다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생각하면 다 근데 그게 왜 X인 짓이었냐? 아는 게 거기까지밖에 해석할 게 없는 거죠. 현재 홍익대 미대 A 교수에 대한 제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A 교수를 옹호하는 대자보에 이름을 올린 제자는 모두 17명. 그중 10명은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홍익대 사진과 대학원생과 졸업생 6명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좀 위험했을 때 일종의 인민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실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 저희 목소리를 들어달라라는 취지로 저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먼저 A 교수가 개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가구 옮기는 일을 도운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입금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그 밥을 사주시거나 선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금을 안 주고 그 일 시켰다고 주장하는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가구 옮기는 일을 네. 할 때마다 항상 계셨던 거예요? 그 세븐 갔어요. 이들은 A 교수에게 고마운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주변에 어떤 갤러리 관장님이시라던가 어떤 기획자분이시라던가 되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좀 더 쉽게 좀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단체전을 5회 이상 하거나 개인전을 1회 이상 한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약간 예술인 패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술인 패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실까요? 저... 절반이 단체전 전시회에 5번 이상 참여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거긴 한데 딱히 뭐 제한이 있던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기회를 주신 게 좀 있어야 돼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이들은 A 교수에게 충성하는 제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너는 내가 가는 곳에 이만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만큼 충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본인에게 충성심을 보여야지 자기가 잘 챙겨줄 것처럼 되게 학부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결과가 괜찮았어 보이는데? A 교수가 자신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전시회 추천 등의 특혜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선생님이랑은 최근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좀 배신 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추석에 안부 문자 보내드렸고 추석 잘 보내라고 건강히 지내라는 안부는 문자는 받았어요. 저도 추석 때 추석이면 또 한참 전인데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저희도 사실 기사만 보고 있어서 아마 A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요청했던 날 저녁, 경기도에 있는 A 교수의 또 다른 작업실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A 교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날 교수와 만나 대화를 나눈 학생 중에서 5명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홍대 미대 A 교수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얼마 뒤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옹호 학생들을 인터뷰한 다음 날 A 교수를 만났습니다. 현재 A 교수의 강의는 중단된 상황. 그는 어떤 입장일까? 그냥 이거는 저는 광기고 인민재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민재판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A 교수는 우리에게 건물을 보여줬습니다.
곳곳에 학생들이 옮긴 가구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외부 일이 줄어 가구 판매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개인 사업에 학생들을 동원한 걸까? 그 학생들이 불편해서 저희 작업실 스태프도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몸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바깥에 페인트를 칠할 일이 있으면 그냥 사람 불러서 쓰면 간단한데 전 제가 칠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 했을 수도 있죠. 저는 그것까지 노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진짜 할 말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제일 밝히게 생겼다는 그 텍스트가 아니고요. 야, 너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제일 잘 알면서 왜 그래. 눈치가 빠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저기 써있는 얘기 중에 제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완전히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 같다라는 센텐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는 상상도 안 되는 센텐스. 그렇다면 A 교수가 제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언젠가는 성관계를 할 것 같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 제가 한 명의 친구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제가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나중에 언제 볼까? 나 한번 잡자. 나중에 보자 하고 나온 적은 있습니다. A 교수는 오히려 당시 제자의 성적인 대화가 부담스러워 자리를 피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좀 너무 의욕 없는 거예요. 본인 어렸을 때 얘기를 막 하면서 뭐 너는 이런 경험 없었냐? 넌 이런 경험 없었냐? 자기가? 이라는 되게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있는데 언니랑 예전에 같이 룸사롱을 차리려다 뭐 안 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막 룸사롱에서 일하던 여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뭐 자기 성기를 시켰는데 그때 사실 자기는 자기 성기를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여자 실루엣만 봐도 저 사람이 잘 되는지 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냥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는 거였거든요. A 교수가 제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그날 이후에도 교수는 먼저 제자에게 연락해 만나자며 약속 날짜를 잡았고 차로 제자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오면서부터 철칙으로 세운 게 학생과 외부에서 일대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났어도 학교에 있는 카페나 아니면 제 작업실에 여러 명이 있을 때 오라고 했었고요. 그게 되게 오해의 순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는데 와, 그런데도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거는 제가 뭘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이 아닙니다. 에 교수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목격됐습니다. 자정이 지난 늦은 밤 A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과 단둘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홍익대학교 정문.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앞두고 또다시 학생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06곳의 단체, 29명의 전현직 교수를 비롯한 2만 명의 A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서명 인원 중 약 6천 명은 홍익대학교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A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2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본관을 찾았습니다. 아니, 총장님 이거 좀 전달을 좀 받아주세요. 뭐를? 저희 서명 잠시 받아주세요. A 교수 파면을 제가 받았으니까. 아니요, 저희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2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판도 한 번 하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언제 끝난다는 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조사하고 있고 그렇고. 그런데 A 교수에 대한 조사 당시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선생님들 경우 찾아보면 이분들은 처음 멘트가 그거 같거든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 누가 버린 일이라고 생각하시나? 학교 측에서 한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불신하고 누가 버린 일인지를 물었다는 것.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얘기 자체가 누가 나왔는지 자체가 너무 의심스러워요. 이걸 누가 그런, 그러니까 교무처장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첫 질문이 누가 버린냐고 생각하다 했는데 이 얘기 자체가 교무처의 이 인사위원회에서 누군가 이걸 얘기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얘기는 그럼요.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 질문이 버린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뭐 그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A 교수 사건에 대한 2차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9시 반에서 한 2시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이 없었던 건데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100% 학생 의견이 맞다 아니다는 것은 그거를 맞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맞다는 걸 염두에 두고 거기서 아닌 것이 뭔가를 찾는 게 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 교수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정당한 뭐 잘못이 있다면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고소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소를 안 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고 법에 의존하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로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알아요. 보통 이제 학교, 대학에서 취하는 방식은 어쨌거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잘 싸워서 결론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대학에 한 발을 빼는 거죠.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보겠다. 그럼 그 사이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는 졸업을 하고 가해자는 이미 사표를 내거나 퇴직을 해요.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적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되게 불리한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되죠. 가해자들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시회를 여는 동안 벌어진 일인데 갤러리 측은 이런 사실을 접한 뒤에도 서울예대 교수 시절 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유명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창작 스튜디오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한 교수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그는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복귀해 현재 전시회를 활발히 열고 있습니다. 2018년 여학생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던 한 작가는 올해 사진전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미술계의 현실을 마주하는 젊은 여성 작가의 심정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 잘못을 일으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술 작품이 좋기 때문에 슬그머니 다시 복귀하는 형상이 미술계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 예술가의 어떤 일탈로만 그냥 바라보면서 예술 작품은 다르게 봐야지 이렇게 하는 어떤 시선들? 나는 저는 근데 그 시선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술계 권력 중심에 있는 교수 그리고 유명 화가의 성폭력. 힘없는 젊은 예술가들의 꿈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난 학생 대부분이 앞으로 국내에서 미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각오까지 하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유학이나 이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낸 이유는 단 하나, 미술계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4년, 예술계의 성폭력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고용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70% 이상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알리거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는 논란이 잠잠해지면 조용히 다시 돌아오고 이 좁은 업계에서 피해자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에서 예술인의 성폭력 피해 구제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돼서 내년 9월이면 시행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늦었지만 예술계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